올여름 축축한 감성으로 물들이 화음천재 몸이 얇게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와중에 어떤 것까지 하셨죠? 백지영씨와 발라드 콜라보 백지영 김숙이라 백수 노래를 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 이거 그 여자가 나야 이 노래죠? 네. 부캐가 많아도 너무 많은 종합 예능인 특집 김숙 누구냐 넌 못 본 척 해주면 코미디언 집 구해주는 덕팀장 에레나 선생님 땡튜버 찐캠버 걸그룹 등등 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TMT 투머치 토커 아니죠 TMW 투머치 워커 김숙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또 여길 또 오게 되네 또. 드디어 오네요. 야 그렇게 숨어 다녔는데 아. 결국 잡혀왔네요. 아, 막 성훈이 씨, 신봉선 씨 계속 나와줄 때. 한 명씩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수가, 아, 오빠, 오라수목 다 한대. 아이씨, 나가고 싶지. 아, 아. 너무 나가고 싶었죠. 아, 근데 오빠 이제 어떡하지? 네, 진짜 다음 텀. 아시잖아요. 제가 마흔에 뜬 거. 마흔에 떠서 여기 지금 철판이랑 같이 떴어. 그래가지고 계속 바빴는데. 야, 드디어. 여기 독사대. 아. 와, 1년 스케줄을 물어보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일주일 스케줄을 뭐 다음 주 어때?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는 아, 그 달은 어때? 물어보더라고. 네. 그래서 아, 그 달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세프로 들어가서 할 때 네. 이제는 연을 물어보더라고. 그럼요. 2022년은 어때? 라고 야, 1년 스케줄은 내가 못 피하겠다. 작년에 이경규 선배님이 내년에 나가줄게. 아. 1월 달인데 아, 1월 달에 벌써 왔어? 4월 달에 나가줄게. 4월 달... 여름에 나가줄게. 지금 이러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경규 선배님 계시다면 예전에 나한테 또 한 번 더 모시려고. 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숙 씨 오늘 나오면 마지막에 8시 한 50분쯤에 무슨 문자가 올 거예요. 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뭐 하면 더 나오는 공약 이런 문자가 올 거니까 그건 이제 응기 오케이 해주시면 또 나오게 되는데. 야, 그래서 자꾸 성훈이가 계속 기어나갔구나.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거 이제 기다려주시고 일단 지금 반응들을 봐야 돼요. 서민지 씨가 언니 이뻐요. 모닝 미모 무엇? 이 뭐예요, 모닝 미모? 진짜 몇 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신 거예요? 싹 갈아엎고 나왔어요.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아,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전희연 씨 문자가 수관이 오늘 몇 시 일어나셨어요? 근데 문자 묻히게. 뭐 왜 화를 내가 나한테 너는 뭐야 기껏 나한테 오자마자 화를 내고 갑자기 또 웃었다가 화를 내가지고 내가 밖에서 무슨 얘기 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차라리 나처럼 계속 화나 있는 게 낫지 않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 여러분 조울증이 나는지 계속 화가 나는 사람이 나는지 한번 물어보죠. 근데 제작진한테 물어봤더니 차라리 화가 나 있는 게 낫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 약간 조증 쪽이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풀매하고 오셨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오늘 풀매한 이유는 철파염 때문이 아니고 영철이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끝나고 구해줌즈 녹화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일찍 4시 반 일어나서 오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개나리님이 오늘은 철쑥이네요. 아, 백숙 아니고. 땡땡이는 철쑥. 애기 밥 먹이면서 듣고 있다고. 오늘 또 철쑥이 만났으니까. 아, 오늘 땡땡이. 아유, 우리 땡땡이 또 우리 또 우리 또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을 이제 땡땡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죠. 아, 그죠. 그 지금 땡땡이 얘기 나온 김에 사실 김숙 씨가 백지영 씨가 이번에 노래를 내셨잖아요. 네. 일단 가수 김숙 부캐를 소환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수 김숙 부캐 소환. 가수 김숙으로 자기소개를 짧게 두신다면요? 가수로 시작하면 이제 역사가 좀 깁니다. 조금 걸그룹 저기 짧게라고 해놨잖아요. 걸그룹 어니스의 멤버이자 더블브이의 멤버 그리고 난다김 이번엔 백지영과 김숙이 뭉친 그룹 백숙까지 온 김숙입니다. 많다 진짜. 그죠? 그저 몇 개 더 있는데 몇 개 뺄게요. 그렇습니다.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특급 콜라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잠깐 들어볼까요? 저 백지영 씨, 네. 요즘 삶이 무료하지 않습니까? 뭘 무료해요? 스펙타클한데. 봄에는 범준이의 벚꽃이 있고, 네. 근데 봐봐라, 매년 돌아오는데 그게 노래가 없는 게 있어. 뭐? 그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복날이면 들을 날이 없, 노래가 없다. 그래서 봐라, 백지영과 김숙의 백숙.
언니. 어? 난 땡겨. 됐어! 박수! 박수! 야, 팟캐스트 저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자 우리 비보 작년 7월 방송이었는데 딱 1년 전에 그냥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해가지고 스타트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전 백정 씨가 안 한다고 알았지. 아,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한 거잖아. 에피소드로 예. 어, 해프닝처럼 하려고 했죠. 그죠. 2021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응. 그래서 아 그래 해프닝이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백정 씨가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 언니 1년 전에 했던 거 왜 이거 왜 말이 없어? 아 백준 씨가 더 적극적이었군요. 아 그러면서 어 송은 씨가 너 진짜 할 거야? 하면서 급하게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백지영 씨, 김숙 씨가 발표 백숙이 발표 그 여자가 나야 곡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이 노래예요. 이 노래입니다.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애절하더라 들었는데. 아 살 이제 가사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 멜로디만 들으면 사실 울어요. 가사 안 들으면 그냥 어 이거 뭐지 OST인가 잊지 말아요 그쵸? 그 쪽인가 또 뭐지 아 맞아 드라마인가 그렇죠 약간 드라마 OST 같은 근데 느낌이고요. 근데 약간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죠? 내용을 보면은 이제 팔을 들죠. 팔을 쑥 드는 이유가 이제 곁담이 많아서 너무 너무 슬픈 여자의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요건 이제 백지영 씨의 경험담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작사를 그럼 가사에 백지영 씨가? 직접 참여를 하셨고요. 어. 네. 갬성 멜로디와 반전이 또 노래 가사가 김숙 씨가 중간에 어울려져서. 화음 넣죠. 네, 저 이게 화음 부분도 있고 어. 저 이게 솔로 부분도 있고 어. 예 하죠. 하지만 거의 백지영 씨 위주였다. 사실 좀 백지영 씨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왜 가창력이 밀렸나요? 아니면은 자, 당일날 녹음 가창력 말씀드릴게요. 네. 백지영은 따라잡을 수 없다. 아. 그전에 이제 송은이 씨랑 하고 이제 몇 분 했잖아요. 어, 두 개 할 때는 어, 잡아 먹을만 했는데 백지영은 넘사벽이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사실 백지영 씨가 콜라보 가수 보세요. 버벌진트, 그렇죠. 옹성우, 그리고 옥택이와 내기 캔디. 예, 네, 그다음 김숙.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뭐 이분들이랑 뭐 다른 번에... 세상이니까. 아, 그래 예. 그럼 한 번에 녹음이 끝났나요? 녹음은 이제 백지영 씨 한 번에 끝났고요. 어. 저는 이제 여러 번. 아. 아 근데 어우 진짜 잘하더라. 백지영 씨 한 번에 하죠. 백지영 씨는 원테이크로 간다면서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는데 안 불러도 되거든요. 어. 끝까지 불러. 입모양으로. 아. 라이브로 끝까지. 그러군요. 아 잘하더라. 김형준님 문자 예. 우리 김숙 씨 한번 보실래요? 곁담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노래가 있나요? 어. 와 노래 가사 시 같아요. 그럼요 라고 그럼요. 하셨네요. 예. 형준님은 노래를 좀 아시는 분이네. 그렇죠. 어. 아니 근데 우리 철가루 김세준님은 그 여자가 나야 뮤비 잘 봤는데 네. 자 엄지윤 김원훈님의 여련이 어. 돋보였다. 감성과 개그까지 잡았네요. 아, 이 요즘 친구들은 요즘 잡기 너무 어려운 가장 핫한 친구들이에요. 두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장기연애죠? 쇼박스에 예, 장기연애로 너무너무 죄수도 많고 바쁘신 분들인데 원훈씨 우리 또 K본부 후배 아니에요? 둘 다 후배 아닙니까? 둘 다, 아, 둘 다가. 엄지윤 씨도? 예. 어, 그렇군요. 뮤비는 어, 어떤 내용이에요? 뮤비는 이제 엄지윤 씨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 원우 씨가 이제 택배를 좀 매일 이제 갖다 주는 분이신데 결국은 둘이 같이 곁담을 말리죠. 어. 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거 너튜브로 보실 수 있죠, 바로? 아, 볼 수 있죠. 아, 예, 다 열려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이번에 딱 이거 노래 하나만 딱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일단 백지영 씨랑 저랑은 입을 맞췄어요. 뭐 어떻게? 내년에 투를 내자. 내년에 투고. 어. 백지영 씨는 왜 안 나오셨어요? 어, 오늘요? 네. 백지영 씨 바쁘던데. 아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우리끼리 이제 투를 내자고 한 거지. 성은이 씨는 지금 요즘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최인영님이 네. 철쑥 두 분 콜라보는 어떠세요? 아 11번째 있어요. 11번째. 일단 뭐 성숙 있고요. 네. 성시경 김숙 있고. 아, 이게 또 성... 예, 노숙 있고 노숙. 녹숙은? 노라조 김숙. 어, 노숙. 예, 성숙 노숙. 쭉 있어요, 지금. 지금 쭉 이거 김현철 씨 하실 거예요? 철수 아니요. 저 안 할래요. 그래 한 지금 11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한 20번째인 것 같은데. 전 같은데요? 노래 녹음 하나 해놨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곧 나와요. 아이고, 나를 이용해 먹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렇다면 자 노래 그 여자가 나야 네. 듣고 올까요? 그 여자는 여름을 싫어합니다. 미니 선풍기도 자 지금 그 여자가 나야 백숙의 노래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 노래를 들으면서 김숙 씨, 네. 김숙 관련된 검색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아니, 하필 왜 제가 노래 부를 때 이러시나요? 아, 요 부분밖에 안 부르는데. 그, 요걸 좀 들어보면서. 그렇게 담... 어. 자, 그러면 자, 배 깔고 라이브. 끝났어 이제. 아, 뭐야? 잠깐만요. 여기는 따라가기 쉽네요. 아, 그럼요. 그냥 착착 붙죠. 뭐 한다고요? 검색 퀴즈인데 네. 초록 검색창 여러분, 우리 또 김숙 씨가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잖아요. 네. 김숙을 검색하면 김숙 씨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김숙은 응? 뜬금없지만 어? KBS 공채 몇 개일까요? 어머. 자, 검색을 해서 이거 보내 줘야 돼요. 김숙 씨 몇 개인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예. 제가 김현철 씨가 몇 개죠? 와, 제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14기죠. 자, 그렇습니다. 김숙 씨가 후배일까요? 선배일까요? 요 묘미도 있죠. 인사 똑바로 해라. 인사 똑바로 해, 선배님, 진짜. 선배 안녕하세요. 하늘 같은 선배한테. 네. 어? 몇 기 차이라는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4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니까 몇 번 봐도 선물 쏘고요. 자, 노래 마지막 더 들으면서 우린 4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스테이션.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아쉽 9876543도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삼도 아직 아니군요. 삼도. 자, 봄길에 물론 북해의 삼도 부지런하게 살고요 있는 분이죠. 백지영, 김숙, 백숙의 콜라보 음원 그 여자가 나야를 낸 김숙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 있습니다. 네, 아직 안 갔어요. 예, 영철이 오빠 계속 괴롭히는데 안 가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요. 보는 라디오 예. 보고 계시면 김숙 씨 계속 제 얘기 듣고 있죠. 정말 시끄럽네. 네, 그럼요. 아, 근데 그게 뭐 영철이 오빠의 매력이니까. 아침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예, 예. 또 높은 청취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부럽다. 그거 진짜 부럽다. 아니야.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초록 검색창에 네. 김숙을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보죠. 정말 한해 같은 선배죠. 김숙은 KBS 공채 몇 개일까요? 자, 김숙 씨가 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12기입니다. 95년 와, KBS 12기 공채 개그맨. 원래 네. 한 기수 두 기수 차이가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저 진짜 기억이 없어요. 아, 진짜? 김현철 씨를 본 기억이 없어요. 인사 안 하냐고. 왜냐면 그땐 전 쉬고 있었고. 쉬고 있었는데 방송 갑자기 왔는데 다 선배들이 다 집합을 시켜서 다 가 있던 거라 내가 그때부터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 아,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고. 김현철 네. 인사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막 했던 하늘 같은 선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친해지면서 사실 선후배인데 이제 오빠 동생이 되긴 했지만.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 문제도 쭉쭉 한번 보죠. 우리 3440번님이. 네, 김숙은 12기 검색 찬스했습니다. 철업디보다 선배네요. 울쑥 언니 깍듯하게 대해주세요, 철업디. 네, 아, 김숙 씨가 자기 또 불리하거나 녹화하다가 그럼... 또 중간 몇 뭐... 개야? 14개입니다. 자기 불리할 때 불리하면 자주 쓰진 않고요. 자기 유리하지 못할 때. 예. 강혜미님이 12기 하늘같이 모셔야죠. 원래 학교 내 1, 2년 선배가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아, 그럼. 그럼요. 한 살이 제일 어렵고. 예. 우리 4010번님이 김수 선배님 12기입니다. 저 대명여고 후배예요. 어머, 아이고, 우리 대명인이구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도망칠 때 책상을 화장실에 숨겨셨다고. 그때부터 남다른 창의력. 멋져요, 언니. 맞나요, 여기? 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야자 타임이죠? 그때 이제 없는 자리를 체크하시던. 야자 타임이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 야자 타임이구나. 야, 아닌가? 야자 타임은 반말하는 게 야자 타임이고. 그 뭐라 그러지? 야자 시간, 야자 시간. 예, 야자 타임. 그런데 하여튼 그 좀 애매했어. 전달하는 그래. 과정에서 조금 애매했어. 예. 보통 야자 타임이 야간 자율 공부. 그래, 그건데 아무튼 야자 시간이고 야자 타임 반말하는 거 게임 같잖아요. 후후. 그래. 어쨌든 예, anyway. 어쨌든 그거 할 때 이제 빈자리를 저기 누구야? 나 저기 누구고? 저기 누구?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걔 왜 갔어? 아파. 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다. 난 책상을 숨기겠다.
그래서 책상을 질질 끌고 제 화장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다 넣어놓고 그렇지. 저는 이제 쓱쓱 가방을 밑으로 집어던진 다음에 이런 얘기해서 뭐해. 그래 뭐해. 중요한 거 대명여고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아이, 그럼. 대명여고. 다 옛날에 그 30년 전 얘기니까. 대명여고 졸업생입니다. 예, 예. 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떡볶이 상품을 드리고. 너무 좋다. 그럼요. 철판 스페셜 우리 부캐가 말아도 너무 많은 분 김숙 씨와 김숙 넌 누구냐. 누구냐 넌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숙 씨 원주 부캐 바로 이분 아니에요? 네? 한 줄 고민 상담의 장인으로 유명한 분.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엘레나 선생님. 내 이름은 숙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엘레나예요. 안녕하세요, 엘레나예요. 와우, 반갑습니다. 네. 아, 나 뭐고 이거 또 이거 또 또 SBS 왔네. 아니. 아이고 반갑다. 네. 네, 비밀보장에서만 맨날 하던 건데. 이영철이 오랜만이야. 엘레나 선생님. 그래 너무 그래. 반갑죠. 근데 엘레나 선생님, 엘레나 선생님, 너 NNC 장인이잖아요. NNC 뭐 그냥 막 기본하지 기본. 기본이 뭐 그럼 기본으로 철파행 삼행시 가능할까요?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언제까지 제가 해봐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아니, 바로. 아니 그냥 해봐. 철. 철 없는 영철이가 하는 파. 파워 FM. M. MBC 아니고 SBS. 약간 불안. 아 예. 잘한다. 와와 와. 아니 중간에 약간 불안해서. 아니 우리 이거 잘해. 아 거기서 끝 끝내는 줄 알고. 아니지. 아니고 SBS예요. SBS자. 여기 채널은 뭔지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107.7 아이가. 잘하네. 근데 요 잠깐 있었어 나도. 아 뭐 했어요? 그 성훈이랑 해가지고 요 또 잠깐 있었대. 아 에레나 선생님 하셨구나. 107.7이 아이구나. 그때는 103.5? 언니네, 언니네 라디오. 라디오 그거 한 4년 했어. 그 생각보다 뛰쳐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성훈이가 내 손을 딱 잡으면서 그때 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는 라디오 좋아해. 알았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정색 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항상 난 창밖을 보고 있었지. 그래. 맞아. 엘레나 선생님 지금 고민 상담이 많이 와 있어요. 이거 쭉쭉 해도 될까요? 빨리 가자. 우리 최현미님이 엘레나 선생님 목소리 귀에 착착 붙네요. 아이고 맞다. 아이고 야 땡땡이네 그자. 그치. 땡땡이들은 내 목소리 다 안 돼. 선생님 청자 최현미님이잖아요. 현미. 밤한 개가 가드 요때는 난다 김때 아 그때는 난다 김때 그때 난다 김때 알았어 그랬었지. 그러면 리본 공주님 사연 볼게요. 오랜만에 소개팅 두 건이 들어와서 한 분씩 만나봤습니다. 두 분 다 괜찮은데 한 분은 말이 너무 많고 한 분은 말이 너무 없어요. 두 분 중 누구와 만나는 게 나을까요? 자 소개팅이가 소개팅이면 무조건 말 많은 사람으로 가라. 말 너무 없으면 또 심심해.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근데 너무 말 없는 사람, 너무 말 많은 영철이 같은 사람. 소개팅이라면 나는 영철이를 선택한다. 그럼 소개팅이 아니면은? 말 없는 사람. 왜? 시끄럽잖아. 아 그래요. 내가 더 시끄러운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가 시끄러우면은 말 없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좀 조용한 사람이면 그 좀 시끄러운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치. 이건 뭐 이게 반대되는. 그럼 소리냐면, 엘레나 선생님은 이상형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없는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이 아예 없는 사람. 알았어요. 그러면 구루잡님 하나 볼게요. 그래. 아들이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들 집 비밀번호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알고 싶은데 다들 그러지 말라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유유유. 아들이 자취를 시작했는데 비밀번호 물어보십시오. 물어봐도 돼요? 아 그럼.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물어봐야지. 물어봐. 왜냐면 시작이잖아. 이제 시작할 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해. 아하. 그래서 뭐 뭐도 좀 채워놓고 뭐 이렇게 좀 필요하거든. 음흠. 그리고 사실 이 자취할 때 누가 이게 좀 해줬노? 이분이 해줬을 거 아이가 그죠 아들이. 아, 그럼 당당하게 물어봐야 되겠네. 처음에 시작이니까. 아니 엄마... 아니지. 물어보지도 마. 어. 비밀번호는 1234로 했다. 아 그렇게 통보를 해. 아 근데 사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물어봐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좀 몇 년을 살았어. 그러면 사실 좀 안 물어보는 게 낫지. 그치. 이제 자기 방식이 생겼으니까. 근데 처음에 왜... 못 물어보면 이제 나중에도 못 물어본대. 아 근데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엄마 부모님들 많을까요? 비밀번호 공유해야 되고.
시작할 때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물어보는 게 나아. 그때는? 아니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우리 황진아님이 에레나 킴 우리 옆집 이모랑 비슷한 캐릭터라 너무 정감가요. 그래. 옆집 이모가 약간 좀 말이 많고 이런 것 같지. 그 에레나 선생님 어떤 모태가 있어요? 누구를 뭐 샘플로 잡은 분이 있어요? 아 원래 이거는 내가 지금 그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부산 같이 갈 때 연락 가면 이제 해운대인데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맛집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 동태탕 꼭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랑 원래 이제 숙가이드라고 나랑까지 여행 가는 친구들만 아는 목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지. 내가 성은이랑 또 애들도 몇 명 데리고 갔었거든. 이걸로 한번 캐릭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에레나 선생님이 생긴 거지. 자리 잡았네. 그러면 에레나 선생님 6919번님이 친구가 평양냉면 먹을 때 가위로 너무 잘게 잘라먹어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친구의 냉면 식습관 이거 고쳐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꼰대다. 아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안 바뀐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가야지. 그치. 꼴보기 싫어? 그럼 가랑 밥 먹지 마. 그런 거지 뭐 그거를 뭘 고쳐줘 사람을. 그치. 아이고 그 고치려고 하지 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도 지금 뭐 또 다른 단점도 있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꼴보기 싫으면 그때만 닭 자를 때만 선글라스를 끼고 네 밥에만 신경을 써라. 남 밥에 신경 쓰지 마라. 눈 보지 말라고 선글라스를 끼라고. 알았어. 그러면 9297번님 팀장님이 어디 이동할 때마다 제 차를 타고 이동하자고 해요. 제가 운전하는 것도 지겨워요. 에리나 선생님 빵 터졌어요 벌써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제가 운전을 그만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웃어요? 가장 좋은 방법 이거 내가 옛날에 사연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고민을 또 한번 해봤어. 그거 나도 신인일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 차를 탔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오랫동안 경차를 탔잖아. 너무 재수없는 게 뭔지 알아? 안전벨트를 옆에서 딱 해. 하면서 앞으로 자기 몸을 막 튕겨봐. 이거 안전한가? 막 이 그렇지. 이런 짓을 해. 너무 꼴보기 싫고 내려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선배님. 그래서 난 차를 팔아버렸어. 나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 앞에 본네트를 툭툭 치면서. 야 이 차 튼튼한가? 타고 다닐 말 하냐? 그러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번 차가 있는 한 팀장은 네 차를 탈 거니까. 지 차처럼 탈 거야. 그러니까 팔까? 그냥 본인 차를 팔든 아니면 차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중교통을 당분간 타고 다녀. 그렇지. 그치? 방법 좋다. 그 팀장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만. 그다음부터 또 차를 타고 와. 그럼 너 차 탔네? 그래서 오늘 한번 타봤는데 아무래도 좀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놔둬. 그렇지. 내 주말에는 또 차 운영해야 되잖아. 야, 이런 선생님 어떻게 삶이 이렇게 노하우가 이렇게 깊어요, 깊이가. 그 서로 상처 안 주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싸웠거든. 내 쌍딱이었어. 이런 선생님한테 이런 인생 경륜이 너무 좋으니까 연세 이렇게 여쭤보는 건 실례겠죠, 여자한테. 에레나는 나이가 어딨어. 에레나는 전 연령을 다 커버했기 때문에 너 실수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에레나 화가 많다. 네. 나이도 많지만 화도 많아. 네. 자 우리 정민서님이 너무 명쾌하다. 진짜 속이 아주 그냥 시원해요 진짜. 그래. 근데 이제 옛날에는 나도 이제 막 싸우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냥 서로 그냥. 알겠어요. 안 보면 되니까. 네. 에레나 선생님도 말씀이 많으시네요. 모든 문자에 다 코멘트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좀 듣기도 하시면 안 돼요? 아 네가 뭔데 내한테 지적질이야. 나 지금 7년 만에 나왔는데. 야 이 철파야. 야 이 철파야 보고 욕처럼 들리지. 김건영님이 에레나 선생님이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착 감겨요.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두 분 대화 너무 웃기네요. 그렇지. 수견이. 맞아. 수견이 이거 어때요? 뭐? 고정 가입시다. 근영이 너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네. 고정이라니 새벽에.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그래. 에레나 선생님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지금 선생님 화를 좀 약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 너무 화딱지가 확 올라온다. 에레나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 있다면서요. 뭐 나 다 좋아하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뭐 우리 또 오늘 성훈이랑 같이 한 거 한번 들어볼까? 그게 뭐죠? 7도. 아 19, 8, 7, 6 이거 맞나요? 이거는 신난다. 이건 다른 거. 신난다. 내가 아까 했던 건 3도였고. 그치. 이건 7도. 자, 7도. 스타. 더블 V 7도 듣고 오는 동안 에레나 선생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온 고민들이 쭉쭉 오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참 그 에레나 많이 좋아한대 이 사람들이. 1948번님이 에레나 쌤 옷가게 알바하게 됐는데요. 완전 친절한 판매원이 될까요? 손님이 마음 편하게 보시게 조금 이렇게 무심한 판매원이 될까요? 1948아 네 성격이 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친절한 판매원이 되려 해도 네 성격이 그렇게 안 되면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한 발짝 정도 두 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판매원. 그게 뭐... 이도 저도 아니. 아니 그게... 근데 왜냐면 아니, 자, 아니 너무 얘기할게. 캐릭터가 애매해. 뭐 딱... 나는 내 옆에 바짝 붙어있는 판매원 너무 부담스러워서 난 그 집을 나가. 아 선생님 스타일이요. 선생님이 그...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은 좋아. 좋았지. 근데 그게 약간 선생님 스타일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런 옷가게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나는 완전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그때 저는... 친절하게 판매했어요? 아니지 난 건너편 밥집에 있었지. 왜요? 난 손님이 무서웠어. 난 낯가리잖아. 그러면 그럼 선생님 저는 사실 좀 친절한 편이잖아요. 과하게. 그렇지. 근데 저는 친절한 판매원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두 발짝 떨어져서 못 있겠어요. 근데 한 발만 떨어져 너는. 한 발만. 너는 근데 너무 친절해. 너무 말이 많아. 조금 친절. 네. 근데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런 사람도 좋아하는 선생님 사람도 이번에 있어. 약간 눈치 본 것 같아요. 눈치 살짝 봤어. 선생님 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물어봐. I예요. F. E예요. E예요. E, 난 E예요. E면 바짝 붙어. 거기는. 저는 아입니다. 아 그럼 딱 그 날은 되겠네. 네. 알았어요. 여름님 하나 더 보죠. 에레나 쌤 저희 직장 상사가 이번에 세 번째 결혼하는데요. 축의금 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있지.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도 축의금을 했어? 했으면은 세 번은 축하 편지로 편지로 하면 되지. 아니 반전이네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도 했으면 세 번째도 해야지 원래는. 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안 했으면 세 번째는 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했으면 세 번째는 축하 편지로 편지로 손편지 아니면. 아 그리고 세 번째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라지 않더라고. 보니까 주변에 세 번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 번째 나한테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두 배 된다. 그렇지. 뭐 10만 하면 내가 20만 내고 맞아. 20만 내면 50만 원 내고 50만 원 하면 100만 원 낸다. 이 얘기는 하더라. 너무 고마우니까. 선생님 경험이 많으니까. 선생님 진짜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고 이거 진짜 고정으로 해야 되겠다. 아 선생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야?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런. 지금 약간 정색한 게 잡혔을 것 같아서 유머로 받아주세요. 백주유님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2만 원씩 찔끔찔끔 갚아요. 갚긴 갚는데 기분이 찝찝해요. 친구가 한 방에 갚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절연을 추천합니다. 뭐 인연을 끊으세요.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앞에 뭐를 2년 끊기 전에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절연. 아 절연이라고 예. 하신 거예요. 네. 예. 좀 놀랐어요. 아 왜요? 아니 나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목돈 가져가고 푼돈 주는 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2만 원씩 뭐 언제 50년 동안 갖겠다는 건 뭐야? 그건 뭐. 그런데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2년을 끊어라. 나는 사실 절연. 받아야지. 돈 받아야지. 받고 2년을 끊어라.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네요. 아, 받고 인연을 끊어라. 아, 이거는 받고 다 받고 인연을 끊어라. 우리 김민희 님이 봐, 제발 고정해 주세요. 나 이제 문자 알 것 같아요. 문자 이런 거지 보내지 마요. 문자가 재밌게 막 상상 가다가 언니 너무 재밌어요. 또 나와 줘야 하면 4시 반에 일어났다고.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다고. 서정혜님이 봤대. 에레나 쌤 눈으로 욕하셨어요. 맞아. 했어. 내가 그 개인기야. 눈욕. 에레나는 눈욕을 너무너무 잘해. 아이즈요. 애들이 다 쫄아서 그냥 싹 돌아서 가. 고봐. 그래서 1217번님이 문자 보세요. 철업디가 에레나 쌤한테 꼼짝을 못하는 게 너무 웃겨요. 아이고 그거 아니야. 1217번님 원래 김숙 씨한테도 꼼짝 못하고. 예. 몇 기야? 14기입니다. 선배님. 네. 선배님 몇 기세요? 12기야. 아, 네. 하늘 같은 선배님. 그렇죠. 전희현님이 수건이 아침 텐션 너무 좋아요. 피곤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실 줄이야. 크크크.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오늘 정적이 12번이었어. 다음에 또 정적 아침에 나와 고정. 진짜. 이거 어때요? 어때? 오늘 안 해지 말고 들어봐요. 고개 숙이고. 강성아님이 고정이 좀 힘드시면 반고
반고후 하려고 했는데 문장을 마무리를 못했나 봐요. 아니, 나 먼저 갈게. 나도 안 할란다. 나도 안 할란다. 네. 아유, 이 아침 시간에 진짜 형철이 정말 대단하다. 난 진짜 존경해. 네. 난 진짜 못 일어나겠어. 선생님, 우리 할 게 있어요. 뭐가 또 있어? 나 좀 갈게. 광고도 끌게요. 아, 우리 임지수님이 다 너무 힘들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로는 괜찮죠? 지금 김숙이냐 이래냐 지금 톤도 못 잡았어. 그럼 이거 때 하지혜님이 월간 쑥 갑시다. 야, 다들 지독하네. 이영진님이 엘리나 쌤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인데 큰 웃음 주시니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뭐 가족 풀었어? 응? 아니 가족을 풀었어. 뭐 다 왜 한 달에 한 번이래도. 안설이님은 1년에 4번 계절마다 계절쑥 어때요? 시즌쑥. 야 재밌다. 이거 진짜 이거 어때? 강성욱님은 엘레나 쌤은 아직 젊은가봐. 보통 나이 들면 잠이 없어서 새벽 4시면 그냥 눈 떠지는데. 아이고 난 새벽 4시에 자. 새벽 4시에. 아, 난 진짜 막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자 김숙씨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예. 네. 나 갈까 이제. 김숙씨로 이제 목소리 돌아서 인사해야 돼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나 이제 갈까? 이제 끝인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 오프너 지칠 때는 치어러 영철이랑 숙이는 이제 샤러 또 나와요. 안녕. 에러.